안녕하세요. 우리는 공감이 가득이에요. 공감이 가득은 지역 문제는 주민과 함께 해결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안전, 보육, 돌봄, 환경, 고독사, 상권. 우리 지역에는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지역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민, 기업, 지자체가 힘을 합쳐 스스로 해결단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스스로 해결단의 일원으로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지역이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이 가득한 주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민, 기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스스로 해결단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고요?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 안전 문제. 이제는 함께해요. 전기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위해 AIoT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활동 유도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아이 심리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이젠 간편한 인공지능 기술로 아이의 심리 분석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플래너 앱을 이용해봐요.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줄 거예요. 깨끗한 우리 지역 함께 만들어봐요.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 축제는 그만. 탄소저감 지원 플랫폼으로 친환경 축제를 기획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눠 쓰는 온라인 나눔장터 플랫폼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봐요. 저탄소 생활의 실천 방법을 몰랐던 주민들을 위해 실천 목록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탄소가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건 어떠세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몰라서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앱을 사용해 나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우리 지역으로 역사 투어하러 오세요. 지역의 역사를 여행하고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리워드를 받는 스마트한 관광, 떠나보실래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지역 문제들을 기업의 디지털 기술과 지자체의 협력, 주민들의 공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희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넷제로 달성하지 않을까. 프로젝트가 좀 더 크게 형성이 돼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공감을 모아봐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